김영란법이 어떤 우여곡절 끝에 입법됐는지 기억이 나십니까? 국회가 법안을 묵혀두고 시간만 끌다가 세월호 참사가 터졌습니다. 그걸 본 국민이 부패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고 국회의원들 압박해서 가까스로 빛을 보게 된 겁니다. 시행이 되고 나서 농어민 또 상인들이 생업에 지장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젠 법이 문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. 법은 지키고 부작용은 치유하면 됩니다. 부패로 성장하는 나라는 없다. 최순실 사태를 겪으면서 거듭 곱씹는 말입니다. 뉴스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